우리 존경하는 신장식 의원님 보충 질의 1번 타자입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한번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큐텐 구영배 대표 쪽 보면 근본원이 자본자 좀비 기업을 투기적으로 인수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 이커머스 좀비 기업들 마구잡이로 인수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입니다. 공정위에는 사후 승인을 해줬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재무 상황은 검토하지 않았다. 경쟁 제한성만 검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임 아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과정을 보면 당겨쓰기식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금 어디로 갔는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금감원은 MOU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관리 감독 제대로 했는지 계속해서 오늘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짓으로 막 해명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뭐 어제 아침에는 내가 사재를 털어서 다 하겠다 이랬다가 또 갑자기 회생 신청하고 이거 다 전산상의 문제다라고 얘기했다가 정상금 사라지고 이렇게 거짓 해명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부 측을 보면 경고 시스템이 미작동했습니다. 그 계속해서 알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경고 시스템 미작동했고 아까 김남근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다른 데도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경고 시스템 미작동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책 먹튀하는 거 아닌가? 갑자기 회생 신청? 왜 지금 CEO 사임? 구영배 대표님 왜 갑자기 CEO 사임하세요? 왜 갑자기 회생 신청합니까? 이해가 안 가요. 정부 측 대책 보면 생색내기용 대책입니다. 했던 거 그냥 정부 측 대책 다 끌어 모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참치 돌려막기 해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 뭐 입점 지원한답니다. 다른 이커머스에 입점 지원하는 게 정부 대책으로 나와 있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AI 활용. 유통산업 발전 전략 수립이 이게 위메프 사태의 해결 방안입니까? 정부 대책이라고 유통기업 해외 진출 지원 AI 활용 등 유통산업 발전 전략 하겠다라고 써놨어요. 이게 무슨 대책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보기에는 공정위의 항변도 이해가 가요. 경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부총리, 경제수석이 이거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자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 따로,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따로, 소비자원은 소비자원 따로 각각의 얘기를 하고 산자부에서는 AI 뭐 이런 얘기하고 그걸 대책이라고 모아갖고 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컨트롤 타워가 있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대통령께서 비상경제 민생회를 22년 7월 8일 날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개최 실적이 뚝뚝 떨어집니다. 대통령이 직접 경제 컨트롤 타워 하신다면서요. 근데 하고 계십니까? 언제 하는 거예요? 3월 27일이고요. 다음 회의 언제 합니까?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금감원장님 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경제 컨트롤 타워 대한민국에 지금 존재합니까? 이건 거 관련돼서는 경제부총리께 긴밀히 상의하고 지금 기재부 중심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꾸미고 있고 제가 수석 뭐 하십니까 대통령실? 어쨌든 원래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해야 되는 역할 아니에요? 자, 어쨌든 마무리하십시오. 저기 이건 거 관련해서는 그런 오해 그 부분은 좀 오해신 것 같고 어쨌든 부총리 중심으로 저희가 각 부처가 열심히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AI 활용 유통 발전 이 개선안과 관련돼서도 아까 금융위 부위원장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유동성 문제는 기업이 바로 부도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1차적으로 대응을 낸 거지 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책임 재산을 밝히고 그에 따라서 현상을 파악한 다음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잘 새겨서 듣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